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오늘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죠. 죄를 짓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 속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통하여서 창세기 4장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제사의 문제를 인하여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으로 죄가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은 스스로의 자원으로 스스로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았고 자기 외에는 모두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므로 언제든지 남을 죽이는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랬도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는 죄인이 되어져서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10명의 족장들이 다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섬길 이유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죽더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창세기 성경 피셨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성경 보셔요. 성경 보세요. 장로님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아, 여기 쳤네. 자,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봐요.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면서 자녀를 낳고,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보다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서 다 죽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셋이 또 105세에 에노스를 낳는데 셋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8절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리냐면요. 그가 912세에 향수하고 뭐예요? 또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노스가 90세에 계난을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11절에 보세요.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러면서 또 죽었어요. 자, 그럼 봐요. 그가 이제 계난을 낳았는데 계난이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보세요.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할렐이 65세에 야랄라를 낳고 17절에 보세요.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야랏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는데 뭐예요? 20절에 그가 962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5장 21절에 에녹은 무드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자녀를 낳아서 그가 365세를 향수했고 5장 24절에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이제 나중에 풀어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25절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해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31절 넘어오세요.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보통 900년, 800, 뭐, 800년, 뭐, 700년, 뭐, 그 정도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제약이 관영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 예, 그들의 환경이 좀 지금보다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약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이 되어져도 그 인류의 문명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나간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죄인된 인류는 겪고 뭐예요? 죽고 만다. 그러면서 유명한 10명의 족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의 제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도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도다. 그러면 계보는 뭐냐? 족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족보를 다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그 부분을 향하여서 그 구속사적인 그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가르쳐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족보이다. 그렇게 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세계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낳고 마태복음 아시죠? 낳고 그러니까 뭐 우리랑 상관도 없고 그렇죠?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상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계시체로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서부터요 6장 8절까지 노아가 나와요. 6장에 걸쳐서 초반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중요한 구석적인 그 문제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들은 몇백 년을 살았던 지간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죠?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족보를 자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인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나오고 있죠?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곧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류의 족보의 맨 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는 누구예요? 아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네 선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이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계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보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아담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형상만큼은 누구의 형상으로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아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은 목적하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위치고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시째쯤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응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늘 어디에서요?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30세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30세에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도 뭐다? 30세에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다윗도 언제 왕위에 오르냐? 일찍 기름 부음을 받지만 30세에 되어서 왕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4절. 그 이상은 맞다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인데, 자, 38절로 가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고 그 이상은 셋 나왔죠. 가인 대신 죽은 셋 나왔죠. 다른 건 몰라도 셋이잖아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은 족보에서 빼내버렸어. 왜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불택자인 것을 아느냐? 그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불택자인지 아닌지 안다, 이게. 늘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가 가죽옷을 입었던 그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늘 끊임없이 언제든지 이 어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열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도다. 그래서 여기 누구 있어요? 가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빼내버렸어요. 파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불택자다. 그러면 셋 대신, 가인 대신 누가 들어왔죠? 나중에 다음 주에 해요. 가인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셋이 대신 주셨으니까 셋 다음에 누구예요? 아담이고, 그 이상은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혈통으로 왔을 때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예수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족보는 아버지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들을 향하여서 부자의 관계로 창세기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을 그림자로 보여주기를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아들을 어떻게? 아들로 묘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뭐다? 창세기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곧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풀어나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풀었는가 봅시다.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요. 누구를요?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함이 빠지는데 함이 뭐다? 종, 가나안의 종, 가나안에 예,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거든요. 함이 뭐예요? 예, 율법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뭐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뭐다?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가나안과 함은 뭐다? 죄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올 때 다시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그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보세요. 또 가로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왜? 셈의 하나님 속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계시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곧 자기의 아들을 축복했죠. 노아가 자기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축복한다 그 얘기는 뭐다? 누구예요? 아, 요셉을 축복한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 번식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15절, 16절에서 17절. 자,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고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도다. 그러면서 자,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야곱이 늙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장자를 축복하지 아니고 차자를 축복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수가 아니고 첫째가 아니고 누구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축복이 있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니 안 하니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아니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누가 이뤄가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뤄가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창세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선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족장시대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를 족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국가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고 종교의 단체도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직분으로 제사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던 것처럼 자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모다 창조하셨죠? 예, 창조하신 거예요. 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들에게 뭐 먼저 줬어요? 복 먼저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렸을 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을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다 이루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똑같아요. 그 복이 다르지 않아요. 봐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5장에 와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향해서 쭉 넘어가면 5장에 모든 아담의 족보들은 다 죽었다라고 끝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죽은 것이 축복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족보에 먼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족보에 가장 근본이 되시는 분이 그 족보의 최고의 먼저 위에 계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들이 뭐다? 다 죽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족보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우리들에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뭐다? 죽는 자의 입장에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봐요. 죽었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다 인류가 다 씨가 말렸잖아요.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노아단 말입니다. 다 물의 심판을 받고 그들만 살아났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뭐다? 인류가 족보가 형성이 되어져요. 인류가 형성이 돼.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또 뭘 줘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축복하셨고 그죠? 창세기 5장에서 축복하셨고 죽었더라 하는데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5장에서도 누가 복을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넘어오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복을 주어서 민족 준다는 거 왜? 자손 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주 창대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결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마누라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예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취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마누라 잃어버리지 않고요. 마누라 팔아먹고 뭐야? 잼을 갖고 올라오더라. 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축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셔서 그분을 높이게 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성도인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줬네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잘못되어졌어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저 육신의 소욕에 있어서 육신에 이끌려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셔요? 아브라함에도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요? 부상의 적으로 누구로 오셔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또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뭐 주셨어요? 복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라는 이 조직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근데 때마다 교회 와서 자기를 주인을 삼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탈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아버지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나는 그 얘기밖에는 해줄 것이 없다. 이 얘기. 왜? 성경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펼쳐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부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가방 들고 얼렁뚱덩이 실룩실룩 딱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욥기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욥이.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섬겼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을 인하여서 시험이 들어와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오고 연단이 들어오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자꾸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자꾸 변론하잖아요.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욥기가 42편까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잘난가 못난가 시기와 질투가 그 막 싸움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거기 욥기서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지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욥기나 전도서나 아가서는 우리 하다가 말았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하겠죠. 자, 봐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무너지고 부서질 때 어머니 태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너무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주를 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뵙나요. 지식으로만 알고 개념으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욕비였어요. 내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한 때서부터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다그치면서 악어들이 가죽이 악어들이 이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다? 눈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예전에는 아주 미숙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롭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부분적으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높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망했다 그 얘기하네요. 그렇죠? 망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제사를 안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느냐? 드렸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실이 없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다. 인애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도다. 분명히 종교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재물 갖다 넘치게 해서 시장에다 갖다 팔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이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건 지네들이 죄 때문에 재물이 죽는데 제사 드려서 지네들이 복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왜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예배예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산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규범인 거예요. 법이고 의식만 있었고 방법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안고 품고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가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치중해요? 그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의식 속에 뭐 없어요. 의식 속에. 그 의식을 취하다고 이 행동이 수반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감각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차서 교제를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알아주고 여러분 아픈 데도 쪽지게처럼 씹어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야? 감각적이고 금세 나랑 접촉이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곳에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나 은사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율법의 의식 속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진실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피떠지게 싸움을 해요. 피떠지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냐고.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피터지게 싸움을 해요. 피터지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드린다고 했고 제사드리고 나와서 뭐하냐? 싸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딱 묶으면 1전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서부터 6계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웃을 뭘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 온전히 완성시키셨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웃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다. 그 얘기.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이웃 사랑하셨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무엇으로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니요. 하나님을 아시면 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역사에서 은혜로 와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내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만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만 가지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완벽하게 기르시느냐. 새의 어미가 기르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먹인다. 그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네들은 얼마나 귀하냐. 너네들은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두풀도 하나님이 뭐다? 그냥 들풀들도 뭐다? 아궁에 뗄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겠다. 그렇게 다 욕심만 내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도가 여러분에게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자, 그럼 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 세월호에 대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유병헌 씨에 대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향해서 다 다스려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늦게서야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배워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그냥 두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그냥 나쁜 짓하고 못되고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어주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식들 학원 보내잖아요. 그 뭐예요? 잘 자라라고요. 교육받으라고요. 사회 일원이 되어져서 힘있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삶의 실력을 키워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런 법은 없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족보에 가장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면서 그냥 우리를 실력 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얘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삶이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냥 벌받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봐요.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훌륭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가르침을 받고 그럼 뭐다? 가르침을 받고 자라가고 채워지고 실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채워져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는 과정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용기가 있다 그 얘기.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있었을지라도 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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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 죽음 속에 다음 주에는 살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살더라 살더라 죽는 건 한 사건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채워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밑에 끝도 없이 와서 뭐 뭘 조금 해놓고 복을 주시니 안 주시니 그러니까 원망가시게 그게 얼마나 철없는 짓이냐 그 얘기예요.
철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봐요. 우리는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족보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족보가 나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족보가 시작이 되더라 그렇게 입니다. 근데 결국은 끝내는 것은 무엇으로 끝내냐? 복으로 끝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라 그래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후손의 시작, 족보의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네? 어떻게 사랑하시냐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더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었다래 족보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과 약속하신 것과 배려하심이 무엇이 지금 부족하느냐 묻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안 하신 것이 어디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 얻더라. 자손 준다 그러더니 60만 명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뭐요? 자손을 번성시키더라. 그런 게 다 뭐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고역을 살면서 자식을 그렇게 많이 줘?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고역을 하든 노역을 하든 자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다 죽었더라 예. 죽었는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욥처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삶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풍요로운 그분의 강대함과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욥기서예요. 어느 날 한순간 욥기를 욥을 부대려다가 무너뜨리더니 어느 날 한순간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욥기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누가요? 주님이 하시고 살리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실력자로 키운다기. 어떤 실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오라 그렇게. 의유가 서러움과 거룩함으로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구만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이 교제가 늘 막 거절해도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웃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쩜 그렇게 야곱과 같은 얄퉁머리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그렇게 다니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보다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건 나오죠. 인류가 다 망했어요. 노아만 물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도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을 보고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술이 취해서 벌거벗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끄럼 속에서는 뭐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그런 것이 보다 내게 은혜로 와주고 감사로 와줘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아들을 주셨고 아다를 못 박으셨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더더욱 그분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확인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향하여서 지금 이래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때로는 아픔이 슬픔이 염려가 오지만 그거 걱정하지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도 주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강건하게 해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셨는데 결국은 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으로 임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남게 하시고 역사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